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실기시험 2018년 상반기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설명하고 예를 4개 드시오.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것으로 입원 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 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입니다. 그 외로는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병원이 있습니다. 2번 의료관광 표적 시장에 대한 마케팅 전략 MS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첫 번째, 차별적 MS. 세분 시장 중몇 개의 표적 시장을 선정 후 각각의 표적 시장에 최적화된 마케팅 믹스를 설계하는 전략입니다. 예로는 성형, 미용, 중증 치료로 세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차별적 MS. 세분 시장들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들의 공통적인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불특정 다수에 전개하는 MS. 예로는 대형 병원의 저가 건강검진 상품 시장 진입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집중적 MS. 세분 시장 중 자사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핵심 서비스로 한개 시장에만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예로는 특정 진료에 특화 전문 병원을 들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 서비스 품질 측정에 사용되는 요소 5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반응성. 환자의 요구에 신속히 응답하려는 자세. 두 번째, 공감성. 고객에 대한 이해와 배려. 세 번째, 확신성. 병원이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 네 번째, 신뢰성. 약속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 다섯 번째, 유형성.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유형적 요소들, 시설, 장비, 병원 디자인 등을 뜻합니다. 4번 문제, 퇴원 예고제 실시 시 병원의 이점을 설명하시오. 미리 퇴원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퇴원 당일 오전에 수속하게 하고 오후에 새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어서 병상 회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번 문제, 입원 장기화 원인을 병원과 환자 측면에서 각각 세 가지를 쓰시오. 먼저 병원 측면에서 보면 검사 결과 분석이 지연되거나 진료 과오나 과실, 세 번째 진료 기록 정리 등 행정 절차 지연의 이유가 있겠습니다. 환자 측면에서 보면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되고 진료비 납부 지연이 있을 수 있고, 다음 마지막으로 환자의 보상 심리, 산재 보험이나 교통사고 보험 혜택을 장기간 누리려는 심리를 뜻합니다. 문제, 의료 리스크 관리 주체와 역할을 연결하시오. 의사, 간호사, 진료 지원 행정실을 각각 의료 공급 체계 확립, 환자 관리 체계, 진료 지원 체계, 행정 지원 체계 확립, 이렇게 서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7번 문제, 갓츠 모드 네 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국경 간 공급, Cross Border Supply.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동 없이 서비스만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원격 진료 또는 콜센터를 외국에 두는 서비스를 들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해외 소비, Consumption Abroad. 서비스 수요자가
공급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은 의료 관광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로 이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서비스 공급체가 수요지로 이동하는 것을 예를 들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의 성형외과가 중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연인의 이동, movement of natural persons. 서비스 공급자가 수요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성형외과 의사가 중국에 방문해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8번 문제, 고객과 초기 접촉 단계에서 파악하여야 할 다섯 가지를 쓰시오. 첫째, 고객의 기본적 개인정보. 두 번째, 고객의 연락처. 세 번째, 고객의 의료 관련 자료. 네 번째, 해외여행 가능 여부. 다섯 번째, 진료비 지불 주체를 파악하여야 되겠습니다. 9번 문제, 관광 교통업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설명하시오. 먼저, 관광 교통업은 교통수단으로 관광객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 교통수단에 따라 항공, 철도, 자동차, 해운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구성 요소로는 관광교통의 수단, 시설, 운임, 관광 연계 서비스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10번 문제. 외국인 환자에게 설명 업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의료 지식을 보유한 국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나 통역사를 설명할 때 참여시키는 것. 두 번째는 인쇄물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그 설명을 녹음해 두는 것입니다. 11번 문제, 의료 커뮤니케이션 폐쇄형 질문의 장단점 두 가지를 쓰시오. 먼저 장점은 신속한 응답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분석이 용이하다. 통계 처리가 쉽다는 의미입니다. 단점으로는 개인적인 상세한 정보 수집이 어렵고, 두 번째는 환자의 능동적 참여나 다양한 의견 수렴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12번. 입원 약정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진료비 납부 책임. 두 번째, 의료진의 정당한 지시에 협조할 의무. 세 번째, 귀중품 소지 금지 및 분실 책임 소재. 13번 문제, 의료 관광객 호텔 예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다섯 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병원과의 거리,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죠. 가까울수록. 두 번째, 숙박 비용. 세 번째, 호텔 유형. 네 번째, 부대 시설. 다섯 번째, 소음과 음식을 들수 있겠습니다. 14번 문제, 병원의 국제 인정, JCI 획득, 기대 효과 다섯 가지를 쓰시오. 1. 병원의 대외 인지도와 신뢰도가 향상된다. 2번,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3. 의무 기록 관리의 질 향상. 네 번째, 대외 홍보 효과로 병원 매출이 증대된다. 다섯 번째, 보험자 단체와 진료 수가 협상 시 유리해진다. 15번 문제, MOT, Moment of Truth에 대해 설명하시오. 1번, 고객이 기업의 서비스를 처음 접하는 짧은 결정적인 순간을 뜻하며, 이 짧은 시간에 기업의 서비스와 이미지가 평가됩니다. 초기에
고객 만족도 높이기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6번 문제. 국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의 이문화 역량을 설명하고 네 가지 구성 요소를 쓰시오. 이문화 역량은 타 문화권 환자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네 가지 구성 요소는 지식으로 타 문화와 관습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고, 감성, 이것은 타 문화권 환자와 공감하고 배려하려는 마음, 그다음에 심리 운동성, 지식과 감성으로 의사소통 및 역할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며, 상황적 속성이란 것은 과거의 접촉 경험 등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뜻합니다. 17번 문제. 호텔의 executive floor와 일반 객실의 차별적 서비스 다섯 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익스프레스 체크인, 체크아웃. 두 번째, 회의실 제공. 세 번째, 무료 식음료 제공. 네 번째, 항공, 타 호텔에 대한 예약 서비스 제공. 다섯 번째는 피트니스 클럽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18번 문제. 진료 예약제 도입 시 장점을 쓰시오. 1. 환자 분산으로 의료 서비스 질 향상. 2. 진료 대기 시간 단축. 세 번째, 효율적 시설 활용. 네 번째, 이용자 만족도 증대. 다섯 번째, 인력 관리 효율화. 여섯 번째, 업무 능률 향상으로 병원 이익 증대의 장점이 있겠습니다. 19번 문제. 의료 서비스 특징 5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1번 소멸성, 2번 이질성, 3번 비분리성, 4번 동시성, 5번 무형성. 5가지를 들수 있겠습니다. 20번 의료 관광객을 유인하는 풀 팩터 4가지를 쓰시오. 1. 높은 의료 수준. 두 번째, 낮은 의료비. 세 번째, 짧은 대기 시간. 네 번째, 넓은 의료 서비스 선택의 폭이 환자를 유인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1 내지 2회 시험 자료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